최현석 셰프도 따라하지 못하고요. 백종원 씨도 못 따라할 겁니다. 정말 맛있게. 온통 부위 장인과 그리고 빈떡의 선봉장. 그분이 지금 만들어주고 계십니다. 지금 70명 선착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셔서 맛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소둔의 옛 지명인 쇠두는 소를 의미합니다. 황소의 우렁찬 음매 소리처럼 효도나의 힘 그리고 서귀포의 힘을 상징하는 황소들이 입장합니다. 네, 여러분 계속해서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자, 우리 여기도 역시 단체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앞쪽으로 조금 모시겠습니다. 예, 조금 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. 두 명 좀 있는 곳으로. 예, 알겠습니다. 나보백입니다. 저는 최우 수상에는 나버누비 자리를 차지를 했고요.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. 네. 그리고 관광인 여러분,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. 여러분. 바로 이게 서귀포입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저 산모 노타리에서부터 이곳 자구리공원까지 각 읍면동별로 퍼레이드를 했는데 대단했습니다. 여러분 오시는 과정 하나가 시민들을 완전히 하나로 모았습니다. 여러분 우리 서귀포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더 도약할 것입니다. 오늘을 계기로 해서 서귀포 시민이 하나가 되고 서귀포시가 가야 될 방향에 여러분들 손마주 잡고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.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분들이 오셨냐? 한변 면면을 봐보십시오.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엄청 바쁜 시기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이경룡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, 또 교육위원회 강시빅 위원장님, 그리고 제주시에 계신 우리 양영식 위원님, 이정아 위원님, 또 문정태 위원님도 함께 해주셨고, 바로 옆 동네 효도의 우리 강충명 위원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의원님 이 박수 공짜 박수 아닙니다. 저희는 우리 의원님들께 서귀포시를 위해서 양껏 도움을 청하고 있고 그 청한 뜻의 감사의 뜻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애정을 보내주십사 하는 뜻이 담긴 박수입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이 축제는 양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축제위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신지 모릅니다. 한 분 한 분께서 오늘을 위해서 고생해 준 이 결과물입니다. 태풍 때문에 2주가 늦어졌지 않았습니까? 근데 오늘 날씨가 엄청 좋은 겁니다. 이 모든 것들이 서귀포 시민이 모두가 하나 돼서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돼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훌륭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다는 부탁과 오늘 이 형 모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환영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